갑진년 소띠 미쳤다. 운빨 제대로 받는 방법. 소띠는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띠는 2024년에 안정과 변화가 모두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또 다른 곳에서는 적절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띠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직장과 사업은 안전 제일, 너무 일을 버리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만큼만 유지하십시오. 이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영업, 소상공인, 사업가일수록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관제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물운은 활기를 띠게 됩니다. 24년은 소띠에게 자산을 축적할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작년보다 돈 욕심이 더 커져서 투자, 부업, 투잡 등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요. 번 돈은 오롯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금전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소띠의 갑진년의 운세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아주 길합니다. 본래 하시는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재물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본업, 둘째는 본업과 관련된 공부, 셋째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사주팔자의 구성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1997년생부터 1949년생까지의 갑진년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운수 대통할 행운을 맞는 주인공이 계신데요. 과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예측해 보시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1997년 정축생 소띠는 죄송합니다만 약간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지만은 관제, 구설수가 있는데요. 관제수랑 관청에서 재앙을 받는다는 뜻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시고 또 찝찝한 일에는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은 좋지도 않고 또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운세인데요. 그러나 학업운은 아주 길합니다. 종합하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운세는 나쁘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길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24년은 욕심을 내서 도전을 하기보다는 한 걸음 쉬어가며 미래를 도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운이 있는데요. 애정운이 대차게 트였으니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5년 울축생 소띠는 비로소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건 소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축생뿐만 아니라 소띠는 기본적으로 일확천금, 벼락부자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금전운을 보면 거저 얻는 돈이 없고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벌어들이는데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수입이 조금 늘었다가 줄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4년에는 마침내 안정세를 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울축생의 갑진년은 23년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내 자리가 확실해지고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도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편안히 먹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1973년 개축생 소띠는
축하드립니다. 소띠 중에서 최고의 대운을 맞으셨네요. 23년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24년에는 다시 기운이 발복합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얼어붙은 땅이 녹는 격이 되는 거죠.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투자운도 좋고 특히 거주지를 옮기시면 상승세를 제대로 탈 수 있는데요. 이사를 할 상황이 안 되신다면 도배나 혹은 대청소 혹은 집을 수리라도 해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집안에 맴돌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갑진년의 기운은 본인이 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나 조상님이 마음을 써서 주는 천운이니까요. 24년에는 조상님을 잘 모시고 가족들을 더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운을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들어오던 운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조상법을 받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 영상 참고해 보십시오.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요, 건강을 쫓아야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좋은 시기인데요. 이 말인즉 직장과 사업은 바꾸지 마시고요. 그 대신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좋다는 뜻입니다. 특히 취미는 몸을 쓰시는 것으로 선택해야 24년의 운이 트이게 됩니다. 건강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갑진년에는 몸을 좀 움직이시고 좋은 공기도 맞고 흙을 많이 받고 여행을 많이 하는 등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기운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금전운도 대인관계운도 따라 붙으니까요. 건전한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어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애군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요. 건강만 조심하시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또 너무 마음을 급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은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파는 것도 사는 것도 1년만 미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25년에는 큰 천운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갑진년에는 그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에 나머지 띠들도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